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케어젠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동신세미젠과 YG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2분기부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가 4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은 올해 실적의 최저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2분기부터는 재고 안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이익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1분기 실적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진 상황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부터 실적 개선되는 점이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퓨어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작년에는 약간 부진의 실적이 나타났지만 올해부터는 역시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신규 걸그룹 데뷔를 통해서 그동안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신규 아티스트 부재에 대한 할인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권 도 진출을 통한 어떤 중화권 쪽의 성장 모멘텀도 유효하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